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5%, S&P 지수는 0.14%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네이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이버는 포털 검색 서비스 런칭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5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치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네, 해당 사업에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데 서치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커머스와 핀테크에서 플랫폼 장악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1위의 이커머스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중소 사업자들과의 상생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솔루션 케어 시스템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멘텀을 확보해 하고 있고 외부 가맹 증가, 오프라인 매출 증가가 결제 금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쪽에서 머천트 솔루션, 브랜드 스토어,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일본 진출 등 핵심 사업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국내외 커머스 시장 내 입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고요. 2022년도 해외 사업에서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인데 일본 내 라인 월 평균 이용자 수가 9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를 넘고 있고 지분법 대상인 제트홀딩스 아래 야후재팬과 라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와 마이 스마트 스토어와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오징어게임이나 지옥 등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으로도 흥행함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과 마패드의 두 플랫폼 사이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44만 원, 손절가는 3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사업 다각화의 효과를 보고 있는 네이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4만 원, 손절가 36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하며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2021년 마지막 거래일로 뭐 큰 이벤트는 없을 듯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술주 차익 실현으로 반도체 IT주 약세 그리고 전일 삼성전자 시한공장의 부분 가동 발표에 따른 하락이 오늘까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듯하고 하락폭이 지속된다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대주주 양도세 피 매도 수급과 배당락 등의 큰 이슈가 마무리되었고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업종에 집중하고 실적주의주의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면서 2022년을 대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큰 이슈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의 중후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